네, 우선 지붕 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 먼저 짚어보면,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붕에서 이 기와의 하단부는 이런 그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명칭이 뭔가요? 참. 석가래, 네, 석가래. 그다음에 뭐 평고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석가래가 이제 요거 말하는 건데, 자, 여기도 또 있죠? 그래서 두 개예요. 이거 나오고 그 위에 또그 사각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죠. 요그 둥그런 석가래 뭐 요거랑 그다음에 사각형에, 네, 요게 두 개가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뻗어나오는 중심이 이 기둥이에요. 자, 저 기둥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얘하고 요 사이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700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700 해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직선으로, 네, 일단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선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서리 여기서부터 변화가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모듈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 타입만 다시 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게 네 귀퉁이에 배치를 해주면 되고, 자, 여기 이 부분도 이거하고 똑 비슷한데, 예, 좀 길이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선 할 일은 이그 단순한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요. 만나는 부분, 이 모서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섹션에서 보면 우선은 그 위에 기와는 이 밑에를 만든 다음에 기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얘가 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얘는 뭐냐? 이 안쪽에 있는 기둥에서, 네,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바짝 붙여볼게요. 복사해서.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도 이게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컴포넌트로 돼 있으니까, 얘를요, 무브를 합니다. 무브를 하는데, 1700을 하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네, 높이만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얘가 또 복사가 됐으니까, 얘는 유니크로, 잠시만요. 요거는 섹션면에 단축키를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지금 하이드예요. 하이드. 네, 하이드 했던 걸 불러왔습니다. 네, 여기도 네, 역시 저게 있고요. 네. 자, 이 부분은, 현재는 지금 없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얘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를, 대략 먼저 파악을 하고, 수치로 올릴게요.
자, 여기서 센터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한700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무브로 700을 올립니다. 700.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제가 만드는 게 한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옥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작, 그, 이게 한옥 만, 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옥을 그려야 되는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전문가들의 만드는 방법들은 또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겉 모양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애쓰는 중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 자.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경사. 여기 직선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단면이 있으니까 단면에다 그냥 대고 그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센터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는요. 또 역시 얘도 센터에서 이 방향으로 거의 수평으로 나가네요. 네. 자, 대략 한이 정도. 네, 이 정도 해서 네. 만나지는 않고 최대한 가까이 갈게요. 네, 이렇게. 자, 이게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 이거랑 이거 지금 만든 거죠? 자, 이걸 만들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또 여기 있죠, 여기. 이 원기둥 위로 자, 여기 기와가 얹어지는 부분에 자, 그러면은 얘를 원기둥으로 아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마우스 네, 원기둥 만드는 루비가 있었죠? 원기둥 만드는 루비 얘죠. 라인트 튜브에서 한 130 정도 주고 네, 프리시즌은 20 아, 10, 12개 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야겠네요. 도면상으로 보면. 네, 1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좀더 크게 할까요? 이 틈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냥 150으로 하겠습니다. 네, 150 정도. 너무 두꺼워도 이상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얘는, 얘로 할게요. 얘는, 좀 얇으니까, 120. 그 다음에 높이는 한140 정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센트로이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얘가 뭐 실제 모양은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그냥 일단은 사각형으로 진행할 거고 근데 이쪽 뒷면에서 좀 튀어나왔으니까 조금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네, 대략 됐나요? 이렇게.
자,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컴포넌트, 그 다음에 얘도 make 컴포넌트. 둘 다 이제 컴포넌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하얀 면. 네. 이 원기둥 석가래 위에 여기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또 이 네모난 거 위에 또 이게 있어요. 자, 저 부분을 이제 그려줄 건데. 자, 우선, 네, 여기서 시작해서, 네, 요렇게, 자, 여기서 진행할게요. 여기서 클릭하면, 이 라인에 수직이 되는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 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교차점이 나오겠죠? 자, 이 교차점까지 찝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이 연장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선을 그려줍니다. K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네,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라인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자, 잘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아니요 눌러서 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되고 얘 두 개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 뭐한15 정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하나 빼먹었네요.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라인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위쪽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복사해서 빼볼게요. 자, 이런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라인 지워주시면 되고 네,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네, 조금씩 복잡해지죠. 자, 이제 얘를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이제 조금 뒤로 밀게요. 얘를 쭉 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조금 굵어 보이네요. 그쵸? 살짝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워주고 자, 이 라인 자, 이 라인을 하고 얘하고 얘하고를 무브트로 쭉 이동해서 여기 이 지점에 맞춰주면 위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뭘 만든 거냐면 여기에 걸리는 살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틀 하나를.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이두 개를 다시 컴포넌트를 할게요.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고 이 라인은 익스트루드 라인 또는 익스트루전 툴의 익스트루드 엣지 바이 버텍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해줍니다. 됐죠? 자, 리버스 해주고 그룹으로 만들어 그룹 상태로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자, 얘를 보면 도면에서 얘의 간격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살 하나의 간격은 얼마야? 야, 자,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가보면 되죠. 지금 대략 네, 314 정도 15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그 기둥에 센터 얘가 안 만나고 있지만 똑같이 만나게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모듈화를 할 건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열 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9를 해줍니다. 그러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그럼 이제 밑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또 이렇게 해서 또한 덩어리를 역시 또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얘는 다시 하이드 하겠습니다. 하이드. 이렇게 되겠죠? 네, 뭐좀 분위기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 프로파일도 풀게요. 좀씩 복잡해지면 프로파일을 꺼주시면 좀 작업하는데 좀 편해집니다.